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산들라TV 또 산으로 왔습니다. 오늘은 또 무슨 장을 볼지 돌아보겠습니다.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오늘은 859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경사도가 높긴 높습니다. 우산나물입니다. 우산나무 엄청. 예? 우산나물 맛있어요 이거? 이 우산나물도 먹는 사람이. 맛있어요. 아유, 맛있습니다, 우산나물. 얘네 뒤쳐서 부쳐먹으면 식감도 좋습니다. 얘는 야생 참단기입니다. 여기도 있습니다. 갈증 날 때 이거 잎을 따서 씻고 다니면 갈증 안 납니다. 뿌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혈액을 만들어주고 어혈을 풀어준다는 참단기 뿌리입니다. 잎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 아이는 단풍치입니다. 단풍잎을 닮았다고 해서 단풍치. 처먹으면 맛있습니다. 묵나물 해먹어도 좋습니다. 단풍치입니다. 단풍치. 울릉도에서 고기나물이라고 불리우는 능계숙마입니다. 나물이 맛있습니다. 얼마나 맛있으면 고기나물이라고 붙였겠습니까? 한번 먹을 거면 난 아 이게 저거 뜯어야겠다. 저 밭에 뜯어야. 이리 와요. 능계숙마 고기나물 진짜 맛있습니다. 야이 맛있게 무쳐 먹을만 합니다. 아, 가파릅니다. 아, 겨 올라가고 있습니다. 겨 올라가고 있어. 아, 보십시오. 바위 절벽. 아, 이렇게 가파릅니다. 다니고 있습니다. 아하, 오늘도 아, 시장 봐서 하산합니다.
오늘은 엄나무순하고 엄나무순하고 가시오가피 순 단풍치 여기까지 해서 또 하산합니다. 아, 고지가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다. 900고지입니다. 여기 900고지. 780고지. 아하. 우와, 이런 능계선마입니다. 능계선마. 이 아이들은, 아, 엄나무순입니다. 친구야, 친구야.